네, 이슈톡 오늘도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뭐 되게 중요한 회의인데 목요일이죠.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어쨌든 물가 이런 이슈 때문에 금리가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또 특별한 거는 지금 한은 총재 이창용 그 한은 총재 후보가 아직 지명이 안 됐잖아요, 그죠? 네요. 그래서 한은 총재가 없는 상태에서 열리는 그 어떻게 보면 금융통화위원회인데 전반적인 그 흐름은 어떤가요? 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금통위는 사상 초유로 이제 총재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임하게 된 것이 1998년인데 그 이후에 이제 총재가 불참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창용 신임 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리는 금통위는 총재가 없이 진행이 됩니다. 한은 총재 같은 경우 에는 이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게 정부가 이제 다음 달이면 또 이제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상의를 해서 차기 하는 총재를 결정하겠다 이러면서 좀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절차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이제 당선인과 함께 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하는 금통위는 총재 공석에 대비해서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이제 금통위 의장을 직무대행으로 할 사람을 이제 주상영 금통위원으로 이제 정해뒀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난 뒤 열리는 기자간담회도 주 의원이 이제 주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총재가 현재 공석이라는 점이 금리 인상 여부의 하나의 지금 변수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하는 총재를 대행하시는 분이 금통위를 진행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분은 한국은행 출신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주상영 대 금통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쪽의 흐름이 더 우세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물가 때문입니다. 그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이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4.1%나 늘어났습니다. 이 4% 상승률이라는 게 2011년, 그러니까 약 10년 만에 사상 최대치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지금 물가 상승률이 거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은이 지난 5일에 이제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그 원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느니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가 3.1%였는데 이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좀 이렇게 하느니 전망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지난 1일에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부득이하게 한은 전망치보다 높아질 수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물가 안정이 제일의 목표인 한은의 입장으로서는 방치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미국 연준의 행보를 보면은 굉장히 빨리 긴축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빅스텝 가능성이 커진 것이 한은의 지금 이번 달 금통위에서 좀 그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요인으로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에서 0.5%거든요. 그래서 아직의 1.25%인 우리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황이긴 한데 이 빅스텝을 하고 또 올려버리면 이제 사실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작용해서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냐 하는 인상론이 지금 거센 상황입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에는 그렇지 않다. 뭐 총재도 지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결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죠. 네, 맞습니다. 총재가 지금 공석인데다가 경기 하강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그 조영무 LG 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의 이제 멘트를 보면은 사실 경제적 요인만 놓고 보자고 하면은 동결 결정을 내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진단을 했어요. 그 이유가 특히 최근에 물가 상승한 이유가 이제 수요 측의 원인이 아니라 전쟁이나 공급 차질 그리고 임금 비용들 때문에 생산 측의 요인들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 여기서 만약 하게 되면은 물가는 잡지 못하고 경기 하강만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장님께서 총재가 공석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은 동결을 하고 5월에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5월에도 FOMC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제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냐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들어보니까 동결할 수도 있고
올려도 뭐라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또 동결을 해도 이상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비등비등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흐름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뭐 40년 만에 물가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5월 달에 아마 굉장히 빅스텝을 할 것 같고 어쩌면은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요. 그런 걸 감안하면 우리가 금리를 따라가면서 올리지 않으면 지금도 환율이 되게 높잖아요. 네. 지금 환율이 1230원대인데 만약에 금리 격차가 줄어든다고 하면 당연히 돈은 달러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이 아니라도 제가 보기엔 다음 달에 금리를 아마 다음 달까지는 분명히 올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